자 오늘부터 4주간 에, 군무원 대상으로 에, 문법 기본 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주간 진행할 거고요 음, 시간은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예상하고 만들었어요 어, 만들었고 어, 제그 문법 수업 중에 천재라고 하는 파, 그, 그 수업이 있거든요. 이제 문법 문제만 푸는 건데 그 천재 의 문제를 좀 바탕으로 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완전 생 초짜 소시생들은 아닌 걸로 일단 감안을 하고 일단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안 그럼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음운이라고 했고 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라고 하게 되냐면 음운에는 여러분 우리 좀 앞질러 갈까? 분절음운에 뭐가 있는 거야? 분절음운에 자음하고 모음이 있고 비분절음운에 이제 장단하고 강약하고 세기가 세기가 있고 이제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자음하고 모음을 써먹을 건데 자음이 그, 느, 드 모음이 아, 오, 우잖아 이런 거잖아 뜻 있어 없어? 그뜻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음과 모음이보다 추상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운 자체는 보다 추상적이에요 뜻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그치 합쳐져서 음절이 되고 낱말이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뜻이 생긴다라고 보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예, 음운은 추상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리한다면 분절음운은 음소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 옛날 공부는 어, 회화 문자 그치? 표음 문자.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죠. 표음 문자에서 한번더 들어가는 거야. 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무슨 문자라고 하죠? 음소 문자라고 하는 거야. 음소 문자. 그래서 영어도 자음하고 모음이 따로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역시 음소 문자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비분절 의문이에요. 이제 이거는 운소라고 합니다. 운소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길이, 높낮이, 색이 뭐 이런 것들이 예 비분절 의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출 문제 중에 이제 행정직하고 이제 뭐 저는 기출 문제라고 할게요. 그냥 뭐 여기에는 뭐 경찰도 들어가고 해양 경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어 기출 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비분절 의문은 나눌 수 없는 의문이기 때문에 뜻을 모하지 뭐 못한다, 변별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비분절 의문이라며. 그쵸? 의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뜻과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근데 다만 뭐할 뿐이야? 나눌 수 없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나눌 수 없을 뿐인 거지, 의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의문 맞아요. 그치? 그래서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의문도 뜻을 뭐할수 있다? 변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음. 그치 장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이제 길게 되는 거고 없으면 뭐가 된다 짧게 발음해서 뭐 7월달에 이제 군무원 시험 두고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뭐한 20개 정도는 좀 바짝 외워 놓고 들어가는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약간 좀 지역적인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웬만 좀 출제 높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외워 두시기를 좀 권합니다 자 요게 장단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높낮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고 평소문이 되는 거고 올리면은 집에 가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의문문이 되는 거고 세게 하면 집에 가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명령문이 될수 있겠죠 그치 요런 게 이제 보다 길이 높낮이 세기에 따른 비분절 의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유하고 영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이제 기본 수업할 때 많이 하던 얘기가 되는데 우유의 음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종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몇개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네 개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렇 근데 얘는 네 개가 아니죠. 그렇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초성 자리에 오는 이음은 음가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로만 이루어져 있다.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아이가 돼서 모음 몇 개? 두 개. 그래서 얘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몇 개가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몇 개가 될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응은 종성에 올때만 뭐가 된다? 음가가 있고 초성에 오면 음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요것도 이제 저희 기본서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거꾸로 한번 가 볼게요. 달하고 담이에요. 그렇죠? 얘는 초성, 중성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종성의 자음이 다른 거죠. 종성의 자음이 다르니까 뜻과 소리가 뭐 되는 거야? 변별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최소 대립쌍이라고도 하고 변별적 자질이란 말로도 하게 돼요. 얘네 때문에 달라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요번에는 중성 자리에 뭐가 달라진 거야? 모음이 달라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역시 뜻과 소리가 달라진 거야. 얘는요. 아까 했던 것처럼 달 말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초성 자리에 뭐가 달라진 거야? 자음이 달라진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봅시다. 살하고 알이에요. 요 제가 즐겨내는 문제가 되는데 살과 알 요게 뜻과 소리가 변별되는 이유는 초성 자리에 자음이 다르기 때문이야. 하면 될까 안 될까? 틀리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음가가 없어요. 그치? 얘는 초성 자리에 자음이 없어요. 얘는 있고. 그치? 그니까 얘는 변별적 자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가 상대방이 있어야. 대립을 할수 있잖아. 근데 아예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초성자리에 자음 가지고는 변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게 되면 좀 어렵죠. 예, 많이 좀 경험이 없으면 금방 예, 틀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운은 정리가 된 거고 음절이에요. 음절은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딱두 개밖에 안 나와, 음절은. 첫 번째가 음절의 개수. 예, 음, 음절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의 구조. 요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의 마디예요. 소리 마디, 소리 뭉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리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 어문 규정 공부할 때, 한글 맞춤법 보게 되면 파트가 몇개 있어요. 일단 크게로는. 두개 파트죠. 바르게 쓰기 파트죠. 그리고 바르게 뭐 하기? 발음하기 파트예요. 그치? 바르게 쓰기 파트와 바르게 발음하기 파트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낫이라고 적었어. 그치? 이건 바르게 적은 거야. 그럼 이 아이의 발음은 뭐가 되는 거지? 낫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는 거랑 발음하고 소리하고는 다른 거야. 음절은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음절은 여기야, 여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음절은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선 음절의 구조는 모델이 몇 경우에서 몇 개, 네 개예요. 네 개. 이거 외우기 괜찮아. 자모자. 그치? 자음과 모음과 자음. 그쵸? 이렇게 자모자. 그 다음에 이거뒤 끊어. 자모. 그쵸? 자음과 모음. 그다음이거 반대로. 뭐 하면 돼요? 클로스 뭐가 돼? 모음과 자음이 되겠지. 요게 좀 흔하지 않은 음절이죠. 그치? 예. 어? 자음, 모음, 자음 아니에요. 5분도 안 지나서 지금 얘기 끝난지. 그치? 방금 얘기했잖아. 초성에 이 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모음과 자음이야. 얘는 아까 우유처럼 뭐가 되는 거야? 모음 단독이 되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 대답 질문 네개만 하면 끝나는 거야. 내, 질문 네개할 거야. 이거 보시면서. 자, 우리나라 말에서 음절을 이룰 때에는, 그치? 자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 틀려. 틀리죠. 자음 없어도 돼요. 그치? 두 번째. 우리나라 음, 말에서 음절을 이룰 때 자음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쓰긴 쓰지. 나 집에 간다. 크크크, 그렇죠. 크크크, 그지. 몰라. 사전 힐 수도 있어. 몰라, 에 몰라.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쓰잖아. 너무나 많이. 에 근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자두 가지 했어. 세세 번째야. 우리나라 말에서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모음 단독. 그렇지? 우리나라 말에서 음절을 이룰 때 모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음절의 개수, 숫자는 뭐의 개수와 일치하게 될까? 모음의 숫자와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음이 10개면 음절도 몇 개야? 10개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해서 모음 단독으로 쓰인 음절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묻는 거야. 이거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100% 틀리는 문제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로 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말했잖아, 여러분. 지금 음절의 개수라고 했잖아. 얘는 바르게 적은 거야? 음절인 거야? 얘는 바르게 적은 거잖아. 그쵸? 이 아이의 음절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요거잖아. 나, 겹이, 우수수, 떨어집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그치? 그럼 모음 단독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죠. 그치? 하나야. 세 개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음절을 물으면 항상 뭐 하셔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에,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지. 아셨죠? 이게 바로 음절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는 그다음 순서로 이제 뭘로 넘어가면 되냐면 자음하고 모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음운 공부했잖아. 음운하고 음절까지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음운에서는 뭐가 있느냐. 아까 이제 비분절 음운은 또두 번째로 치고 분절 음운에 뭐하고 뭐가 있어서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자음과 모음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프린트 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음하고 모음은 여러분 소리 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음, 달라요. 소리 내는 방식 자체가 뭐하다 다르다라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음은 대부분이 뭐야? 장애가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라고 하니까 울림 안 울림, 안 울림 소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 딱몇 개밖에 없지? 네개 있잖아. 이거는 우리 시공발때도써먹잖아요네개 어떻게 외워 요 여러분들은? 마누라야? 뭐 마누라야 해도 되고 뭐, 저는 노란 양말 제일 편해요. 노란 양말. 마양 나라 되게 많아요. 예. 네, 마누라야, 마양 나라, 마누라 다 있어요. 그치 저는 노란 양말이 편하긴 한데 그 노란 양말만 뭐가 되는 거야? 울림이고 나머진 다 뭐야? 안 울림이야. 근데 모음은 100% 보죠? 울림 소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음. 그래서 자음에서 노란 양말만 울림 소리가 되고 예 모음은 100% 뭐가 된다. 예,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은 소리 내는 방 자체가 뭐하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 자음 수서가쭉 이렇게 나올 거야. 자음수 나오고 자음표 하고 그다 모음표 다 있잖아. 그거 다 외우셔야 돼. 안 외웠으면 안 돼. 예 이거는 직렬 무시하고 자음표 모음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진짜야. 예 만약에 나 7월 달에 시험 보는데 안 외웠는데 그럼 지금 외우시면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공부도 편하고 문제도 풀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자음표하고 모음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자, 다음에 자음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음 순서가 나오는데 이 자음 순서, 모음 순서는 왜 나오는 거냐면 뭐 역시 직렬 무시하고 항상 무슨 문제가 나와요? 사전 찾기 순서 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사전 찾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은 다 외우셔야 되고 정답률은 여러분 한 85%가 넘어요. 한 파, 정답률이 8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다 맞는다는 얘기야. 다맞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도 20%가 남지 않았어요.라고 하면은 20%는 그냥 거의 공부 안 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좀 잔인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 이제 어떻게 할까 또 낼까 말까를 판가 그 가름할 때에는 정답률 한80% 정도는 안 내네요안내요다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는 문제니까 이렇게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전까지는 이렇게 겹받침은 잘안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작년에는 에, 겹받침도 이제 뭐가 됐어. 출제가 됐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어려아 어려운 데가 아니라 어려워 안 어려워. 리을이잖아.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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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그 다음 또 기억. 미음, 비읍, 시옷, 티읕, 피읖, 피읍, 피읖이나 또 순서야. 또순서기 때문에 그닥막 소름 끼치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10분이면 외우지 않을까? 자음하고 모음하고 다. 그리고 모음은 외우는 요령이 있어. 일단 여러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건 방법 없다. 이건 방법 없어. 이건 무조건 뭐 하셔야 돼?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방법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플러스 이모음을 하면 돼요. 플러스 이모음. 플러스 2.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아가 1번이잖아. 그럼 아에다가 2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애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애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여가 되겠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얘 다음에 바로 붙이면 안 돼요. 뭐올수 있어? 얘올수 있잖아. 얘도 올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와가 오고 그 다음 뭐가 오고? 외가 오고 그 다음 뭐가 오고? 외가 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는 아무것도 없어. 올수 있는 게 없어요. 그치? 그리고 우야. 우는 얘랑 똑같아요. 다만 얘는 무슨 계열의 모음이고? 양성 계열의 모음이고 얘는 무슨 계열? 음성 계열의 모음일 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오겠어 여기에. 얘가 오고 얘가 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워가 오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야 왜가 오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야 이제 이 몸에서 뭐가 오는 거야 위가 오겠지 그리고 유도 역시 똑같아 아무것도 못 와요 그래서 유가 오고 의 다음에 뭐가 오겠어 의이가 오고 그 다음 뭐가 오겠어 이가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총몇 개가 된다 21개가 되는 거예요 21개 그래서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몇개 11개 그래서 총 21개가 되는 거야 1개가. 이해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순서가 되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 틈새 문제로는 우리 아까 지방직 할때 했지만 이거 요거 왠지랑 이거 요거, 어? 웬일이냐, 웬 놈이냐 할때이 웬, 이거 우리 기본할 때 하는 거예요. 기본할 때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문제까지 하면은 보너스가 돼 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 찾기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러분 프린트에서 제가 어, 쓸 데가 없다. 잠깐만요, 좀 없애고요. 없애고 좀 써볼게요. 제가 프린트에는 지금 사전 순서를 잘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사전 이렇게 찾는 거, 그러니까 자음표하고 모음표 다 알려드렸잖아요. 모음표는 일단은 이 에, 에, 위, 외, 으, 어, 아, 우, 오, 그치 일단 외우셔야 돼. 일단 외우시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몇 개가 된다?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반 나눴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전, 설, 모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후, 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혀의 위치예요. 혀가 앞쪽에 있으면 무슨 모음이 되는 거고, 전설. 뒤쪽에 있으면 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할 때뭐 해보냐면, 이하고, 의하고, 해보라고 하거든, 기본할 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의, 이, 으, 움직여 안 움직여 안움직이면병 가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야 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혀가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어 에, 움직인단 말이야 이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전설 여기가 뭐야 후설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뭐가 된다 모음 기, 분류 기준 뭐야 어, 혀의 위치야 최고점 위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발음을 할때 입술이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돼요 반대로 얘네들은 입술이 어떻게 되지?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입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평순. 입술이 뭐하다? 평평해진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원순. 입술이 뭐가 된다? 동그랗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입술 모양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험에 나왔던 거 이거. 이런 거. 그치? 이, 에, 에. 이, 에, 에. 차례대로 바하면 혀가 점점점 억버하게 되는 거야. 낮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혀의 높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기출문제 중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이에의 차례대로 발음하면 혀의 위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야.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음표도 여러분 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되게 간단한 것도 있는데 자음표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왜냐하면 봐봐, 부, 부, 투, 드, 드, 투. 대중쓸게요스 즈즈츠크끄크흐무느으 루. 이게 자음표잖아. 그렇지 자음표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돼 버리는 거야? 안 울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울림. 그렇지. 그러니까 성대 울림 여부도 들어가는 거야. 그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조음 위치라고 하죠. 조음 위치.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은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할 때 보통, 보통 책은 한두개 정도 해요. 예, 좋은 방법하고 좋은 위치 정도만 나누는 책들이 좀 많아요. 좋은 위치, 좋은 방식. 근데 어, 저는 네 개. 예, 울림, 안 울림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세 개까지. 총전네 가지로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가 좋은 위치죠. 그치? 입술 소리. 양순음이라고 하죠. 여기는 위림몸, 혀끝 소리. 치조음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가 돼? 경구에 연국에 연그 열인입천장 그렇죠? 아 미안 미안 경국에 여, 여기가 뭐가 돼? 연국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순두부찌개나 이런 거 급하게 먹었을 때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데 있죠. 거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경국에 단단한 국개 입천장이란 뜻이에요. 여기 아, 여기 그리고 뒤로 빼면 어디야? 음, 하면 좀 부드러운 데 있지. 거기가 뭐가 돼? 연국에 그렇죠? 열입천장 예, 이거 여기가 여기 <laughs> 무슨 소리 목청 소리 이게 좋은 위치예요. 이게 좋은 위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거, 부프프듣트 극극크가 뭐가 되는 거야? 좋은 방식으로 뭐가 돼? 터지는 소리죠. 이걸 뭐라고 하죠? 파 열음. 오, 자음표 많이 안 외우셨나? 외우셔야 돼. 파 열음. 그렇 터지는 파 열음.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흐는 뭐라고 하죠? 마찰음. 끌리는 소리. 그렇 끌리는 게 마찰음이야. 그럼 째째 치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얘는 파찰이라고 해요. 왜 파찰이라고 하냐면 파열의 파, 마찰의 찰. 그러니까 터지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는 거야. 끌리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걸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노 노란 양말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음 코 콧소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유음 흐름소리 얘는 혀가 고정되자 그파 떨리면서 바람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리듬감이 뛰어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리을이 되는 거야 리을 이해되셨지 코액이야 그래서 자음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진짜로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어쳐 자자 넘어가자 자 1번이에요 문제 있죠 자 다음 중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의문에 대한 설명인데 뜻을 지닌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는데 이건 뜻을 지닌 최소한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형태소죠, 그렇지? 형태소가 되는 거고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문으로 뭐하기도 한다, 변화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가 돼? 의문의 변동, 그렇지? 표준 발음법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이 되는 거고 국어 음문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규칙적이진 않다라고 했는데 규칙인 것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불규칙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나름 대부분은 규칙이고 네, 불규칙인 것도 있다. 그 얘기가 되고. 자음이 21개가 아니라 자음이 몇개10 9개가 되고 모음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1개 반대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 가장 적절한 건데 자음과 모음은 소리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맞잖아 자음은 대부분 뭐가 되는 거고 장애가 있는 소리가 되고 모음은 100% 장애가 없는 소리가 되니까 방식 자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음영은 6개라고 했는데 이건 택도 없잖아 지금 6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돼요 하나 둘셋네 개가 돼야지 그치 총네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장애를 받죠 장애를 받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 노란 양말밖에 없으니까 틀렸고 말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음과 모음이 한 번씩은 사용되어야 된다 아까 배웠지만 모는 필요 없어요 자음은 필요 없죠 그렇지 모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돼요 음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모음은 어떻게 입술 모양 평순원순 혀의 높이 고중저 그치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 위치 전설 후설 맞죠 3번은 어때요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 목청의 울림 여부 소리 성질 소리 세계 이렇게 네 가지 전네 가지로 합니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지 그치 자 4번인데 소리 값이 변하는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틀려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무엇에 맞게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예,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중요시 하기지만 뭐, 그게 다가 아니라, 뭐까지 생각해줘야 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냐, 어법에 맞게 적은 거냐, 구별하셔야 돼요. 예, 구별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음절수와 어절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어절수 물어보는 거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띄어쓰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낱말 개수는 이제 품사 알고 있냐 없냐 그 얘기가 돼요 음절인뭐 너무 쉽잖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는 거고 그쵸 낱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낱말은 명사 조사 명사 조사 예쁘다 품사 뭐죠 형용사 그치 형용사 오케이 그래서 낱말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되는 거고 어절은 어떻게 되는 어절은 너무 쉽죠. 보리는 얼굴이 예쁘다가 되니까 몇 어절, 삼 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되셨죠. 예쁘다 왜 금방 품사 잘안 나오네요? 그치 이건 거는 우리가 동사하고 할때 품사 들어갈 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 현재 시제 선어말하붙냐안붙냐 그래서 예쁜다 안 되니까 형용사. 그치 먹는다 되니까 뭐 동사. 근데 이게 중요하긴 해. 왜냐면 행정직 기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점다의 반대 말이 뭐였지? 늑다잖아, 늑다. 늙다. 그렇죠. 늑다는 뭐가 가능하지? 늙는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늑다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건데 접다는 접는다가 되는데 안 되죠.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예요. 이게 제일 쉬운, 금방 나올 수 있는 동사에서 구별법이에요. 자, 정답은 4 번이고요, 5 번이에요. 조음 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해서 하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은 거, 마찰, 마찰음이잖아. 마찰음은 아까 모모모였어요, 여러분. 다 쓰, 쓰 크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행정직 기출 문제에서 미나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이 번에 뭐 있어요, 여러분? 히읗 있고요. 삼 번은 뭐 있어요? 시옷 있고요. 사 번에서는요, 쌍시옷 있죠. 음, 그래서 일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육번 문제가 되는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어, 행정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은 이렇게 좀 보기를 내주는 걸로 좀 문법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즉각적이진 않죠. 그지 군무원은 보통은 뭐를 주진 않고, 복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묻는 문제가 좀 군무원스러운데, 요건 좀 신유형이라서 한번 풀어보려고. 예, 요것도 한번 해보면 좀 쉽는데, 안 해보고 들어가면 뭐할수 있으니까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하려면 이제 자음표하고 모아, 모, 모음표를 외울 줄 알아야겠죠. 자, 첫소리예요. 혓바닥이 센 입천장이야. 센 입천장이면 뭐가 되는 거야? 즈즈츠가 되겠지. 그쵸? 즈즈츠가 되고 여기서 뭐가 된대? 데 된소리라고 했어. 그럼 이 중에 첫소리 초성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당연히 쌍지읒이 되는 거죠. 그쵸? 쌍지읒이 되는 거고 가운데 소리가 혀의 뒤쪽이니까 후설이잖아. 후설이면 아까 이에에 위외 으, 어아우 오니까 여기서 놀아야겠지. 그렇죠? 여기가 후설이에요. 후설이고 그다음 뒤쪽에서 하고 입술을 둥글게 한대그 그럼 원순이잖아. 그럼 여기가 탈락. 평순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오가 되는 거야. 마지막. 혀의 높이가 뭐래? 중간이라고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중간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왔어. 쭉까지온 거야. 그쵸?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뭐가 되냐면 혀끝을 윗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된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유음이라고 했죠. 그치? 유음은 뭐였어 아까? 리을이죠.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대종 자, 그러면 7번도 마찬가지. 윗몸 소리고요. 예, 윗잇몸 소리가 되고 예, 안 울림 소리. 잇몸이니까 이제 뭐가 돼? 드트트 하고 쓰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잇몸이면서 안울림이게 되고 파열음이고 이제 된소리니까 뭐가 돼야 돼? 쌍디귿 그쵸? 쌍디귿이 돼야 되고 자그 다음에 전설이에요 전설이면 이, 에, 에 위, 외가 전설이지 그 전설이고 원순이래 여기가 돼야겠다 그쵸? 그리고 고몸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위가 되겠죠 그쵸? 위, 그 다음 마지막 입술소리 그쵸. 그러면, 붓, 붓, 푸하고 뭐가 돼? 무까지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도, 콧소리, 비음이네. 그리고, 울림이잖아. 그 뭐야? 미음. 그치.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띵. 요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지? 처음 풀어보셨어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정답을 높여야 돼. 이거는 빨리 못 풀어요. 다 대봐야 되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의문의 개수 이것도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 문제가 되겠죠 자 기본 나도또 기본이네요 여기도 몇개 다섯 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치 그래서 여기도 다섯 개 다섯 개 오이도 몇 개가 될까 요 여러분 하나 둘셋네개 어묵도 하나 둘셋네 개가 되겠죠 그치 거짓말은요 두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그치 여기는 두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똑같다 그렇죠? 다 여덟 개예요. 근데 간이억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고. 그렇죠? 종이학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섯 개, 일곱 개가 돼서 의문에서 다른 건몇 번이다?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계수 같은 것끼리 묶이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스피커도 역시 몇 개가 되는 거야? 여섯 개. 초코우유도 역시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쉽잖아요. 이거 빨리 계천하고 되죠? 어, 여섯 개, 여섯 개가 되는 거고 엄마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빨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문창동 건어 복잡한가? 셋, 셋, 셋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맞아요. 맞지. 자, 4번은 모의고 사는 물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되고 문제집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되겠죠? 일곱 개, 여덟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4번이 문제가 되게 답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0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반모음은 몇 개, 10개. 맞죠. 그치. 부드 그가 파열음 중 예사소리를 모아놓은 거라면 거센 소리는 푸트크. 맞죠. 그치. 자음 중 울림 소리가 노란 양말이 되고 이들 중 느무 은은 뭐가 된다. 에, 비음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인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모음표를 뭐하고 있다면 외우고 있다면 금방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아까 했던 이에 에위 외의 어아우 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아에어에아에어에의이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입술 모양 평순이고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원순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모음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한장 넘어가나요? 11번이에요.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치? 혀의 위치 전설이냐 후설이냐. 입술 모양 평순이냐 원순이냐 맞는 말이 되겠고 입을 벌리는 정도는 발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향을 줘요. 예를 든다면 애하고 예라고 할때 이게 훨씬 더 많이 벌려요. 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 애하고 예하고를 정확하게 발음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못해요. 잘안 안 해요. 왜? 귀찮아. 벌리기가. 그러니까 시 시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찮게 뭐가 있는 시계 이런 식으로 물론 걔는 표준말에 몇 개긴 하지만 두 개긴 하지만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 이중 모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점 점점점 그래서 옛날보다도 으, 으, 그 이중 모음이 개수가 훨씬 더 뭐야 어, 적어요. 그 이유가 이제 발음하기 좀 뭐하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리는 것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가 되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중 모음은 처음에 발음되는 소리와 끝소리가 뭐하다? 다르다는 얘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중 모음은 소리 변화가 있다 없다? 있거든. 단 모음은 없거든. 응, 단 모음은 소리 변화가 없고, 이중 모음은 소리 변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단 모음, 이중 모음이잖아. 그쵸? 단 모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요. 아, 그치? 근데 얘는 미세하게 뭘로 시작하냐면, 이걸로 시작한다? 정말 순수하게 야!가 안 돼요. 이야가 돼요 진짜 그래서 이야가 되거든 근데 이때 나오는 이가 뭐냐면 반모음이야 반모음이가 들어가요 50%짜리 그래서 반모음이가 들어가면서 이야가 되는 게 야예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이 반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고 소리 낼때 공기 흐름이 어떤 방에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울림 안 울림 100% 울림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이에요. 역시 또 나왔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이에위외 예, 으와 어, 우니까 간단하다. 그치?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전설 후설이 돼버리니까 뭐가 돼? 최고점 위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똑같은 문제야. 요번에도 뭐 아에 어에 의 이, 오 외우 위. 그치? 요것도 역시 모음표를 외웠다면 되게 쉽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또 다시 써? 그렇죠. 그럼 뭐가 돼? 아에 어에 의이 우위. 왜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입술 모양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입술 모양 2번이 정답이 되겠고 14번이에요. 자, 이제 음절이었으니까 찬바람이 붑니다라고 했어요. 자, 음절은 일곱 개래요. 너무 쉽잖아. 찬, 바, 찬, 바람이 붑니다. 몇 음절? 7음절. 되게 쉽죠? 7음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모자로 이루어진 음절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찬과 붐 정도가 되겠죠. 찬붐 맞아요. 그치? 그리고 자음하고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는 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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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자 모음 단독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없잖아. 그치? 아까 이걸 우리가 틀, 틀리지 않았다면 아 하나 돼 하는데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모음 단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자음, 모음, 순서가 돼서 골짜기, 희망, 골탕, 회의, 진리, 요, 골, 회의하고 권리 정도가 되는데 골짜기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치? 이번에는 뭐가 들어갈까? 또 기억이니까 골일 먼저야, 권리가 먼저야. 당연히 골탕, 고가 먼저겠죠? 그 다음에 권리. 요게 세 번째가 되는 거고 희망하고 회의에서는 당연히 뭐가 먼저야? 회의, 외가 먼저였으니까.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된다? 의의. 그치 거의 끝에도 두 번째였잖아. 의의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전 찾기 문제였어. 되셨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던 거고요. 자그 다음 위쪽이네요. 자 귀신하고 낌새예요. 귀신하고 낌새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댕기라든가 안칼지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당연히 없죠. 그렇죠? 당연히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기차, 국자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는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간 거고? 튀김. 그리고 행운 다음에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그렇지? 혹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사전찾기 순서 역시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서도 역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강아지, 개미할기 고양이, 키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가볍게 살펴본 음문과 음절. 예, 그리고 오늘의 진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보셔야겠죠 되게 중요하게 수업하는데 역시 계속 행정직에서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군무원은 계속 예, 출제가 되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군무원이 지금 문제가 공개가 된게 19년하고 2020년 이렇게 두 번인데 19년도가 보통 뭐 놀람, 뭐 기준을 없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8문제 16, 1열여8 16, 문제 왔다 갔다 해요. 예, 작년에도 그 정도 축제가 되었죠. 오히려 문학하고 비문학이 훨씬 더모아지국 군무원은 좀 비, 비중이 모아다 적어요. 예, 적어요. 음, 그래서 문법은 진짜 골고루 하셔야 돼요. 예, 골고루 하셔야 되고 군무원만큼만 문법이 나온다면 문법 공부하는 게 아쉬 안 아쉽겠죠. 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역시 의문의 변동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교체, 축약, 그 다음에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알파벳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알파벳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X, A, Y가 X, B, Y가 됐어요. 그치? 요거는 뭐가 돼? A 대신에 뭐가 된 거야? B가 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것 뿐이야? 교체가 된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체가 제일 범위가 뭐하지?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자음 동화라든가 그치 구개음화라든가 된 소리 되기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체가 영역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요. 축약은 중요한 게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축약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A, B가 들어가서 C가 나왔잖아. 그치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A, B 들어가서 C 몇개 들어갔어? 두개 들어갔죠. 몇개 나왔어요? 하나예요. 줄었어요. 그치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ab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왔어? c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제3의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뭐 다? 추계학이에요. 그치? 추계학은 여러분 아까 제가 자음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음표에서 b 읍이맨 먼저였죠. 그 옆에 뭐 있었어? 뒤 있죠. 그치? 시옷은 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주 있죠. 그 옆에 뭐 있어요? 그 있죠. 그 옆에 뭐 있어요? 흐 있죠. 끝이에요. 이게 자음 추계학의 재료예요. 이게 자음 추계학의 재료. 그러니까 부드, 즈, 그가, 부, 흐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고? 푸가 되고, 드, 흐는 투가 되고, 즈, 흐는 뭐가 되고, 츠가 되고, 그, 흐는 뭐가 되는 거야? 크가 되는 거야. 스왜 뺀지 알겠죠? 뭐가 없어? 거센 소리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아 이거 나중에 하자. 다소 만소 이럴 때 히읗하고 시옷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축약에 그 예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나름 최선을 다하긴 했나 봐, 얘가 예. 네, 그래서 닷소 만소 이런 것도 히읗하고 에, 시옷도 축약 영역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아셨지? 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다 자음 축약이라고 보시면 은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몇개 들어갔는데 두개 들어갔어. 그치지 근데 몇개 나왔어? 피파 나잖아. 왔 오케이, 고액이야 그 고액이. 그 이해되셨어? 고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약 되는 게 어, 축약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이에요. 탈락은 되게 쉽잖아. A, B가 들어가서 뭐가 나왔어? A만 나왔잖아. 그치? 누구 사라진 거예요? B가 사라진 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 있던 게 뭐하는 거야? 사라지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야?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교체, 축약, 첨, 탈락, 첨가 중에서 교체는 의문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뭐였어? 줄었지. 탈락도 없... 미 탈락도 어 의문의 개수가 하, 없어졌으니까 의문의 개수가 뭐한다?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두 가지. 뭐하고 뭐가 된다? 축약하고 탈락은 의문의 개수가 뭐 하는 애들? 줄어드는 애들. 아셨죠? 자, 근데 반대야. 첨가가 되는 것도 있어. 의문의 개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였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서 지금 b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의문의 개수가 뭐한 거야? 늘어난 거지. 그렇지? 늘어난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첨가가 되는데 생각해 보자. 솜하고 이불이거든요. 얘 음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예요. 처음에는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니은첨가가 돼서 뭘로 발음하죠? 솜니불로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음운의 개수가 뭐한 거야?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솜니불은 여러분 표준 발음이 솜니불이에요. 니은첨가에서 근데 요거 이제 뭐라고 내면 되게 그럴듯하게 보일까? 연음 시켜서 뭘로, 뭘로 내는 거야. 솜이불 이러면 에한30% 이상 틀려 주셔요. 에. 소미불 매력적이 그때요 근데 안돼 니은첨가야 알겠죠 그래서 소미불로 발음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간단하게라도 다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은 너무 오래 걸리면 또안 되지니까 어쨌든 살펴볼 거고 기타로 두음법칙 모음조화 등등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는 음의 개수가 뭐한다 늘어나는 거고 탈락하고 추약은 음의 개수가 뭐한다 줄어든다 고그 개념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다 외우고 있죠. 가느다란 물방울. 그치?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로 발음하는 게 바로 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고, 이게 이제 교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빠침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리고 요거 헷갈릴 이유도 역시 있다 없다? 없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나는 피읍을 뭘로 발음할지 모르겠어. 이게 말이 되겠냐고. 가느다란 물방울인데. 어? 익인입일임입오입오 입. 입. 오.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건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빠침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호빠침은 신경 쓸게 없고 이제 문제는 겹받침인데 겹받침인데 이 겹받침이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규정이 예. 근데 이게 꽤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들어본거는 얼마 안되거든 몇년 안되거든 왜 그러냐면 예전 문제는 여러분 교체가 된거야 탈락이 된거야 안 물어봤어 그냥 뭐만 발음이 맞아 맞아 하면 됐거든 교체가 된거야 탈락이 된거야 안중요했단 말이야 오로지 모중심이었어 발음중심이니까 이게 안중요했단 말이야 그냥 목목 목, 안고 안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교체가 된 거니 탈락이 된 거니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요몇년 사이에 이제 이런 걸 뭐하기 시작했어 묻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겹받침 기억하고 쉬우시야, 그치? 겹받침 기억하고 쉬우신데 이 아이를 기억으로 발음을 할 거야, 그치? 이걸 기준을 기억 시옷에서 기억만 남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느다란 물방을 맞춘 거야. 그래서 뭐였어? 교체였어. 근데 2011년도에 야, 기억 기역, 시옷을 기억으로 한 거면 시옷이 어디 간 거야? 시옷은 사라진 거지. 그럼 씨 탈락이네. 없어졌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야? 탈락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체가 아니야. 뭐가 되는 거야? 탈락이야. 탈락.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 뭐가 있을까? 이거야. 밖에 나가서 놀아. 그치. 그 바뀌거든. 얘는 뭘로 발음하죠? 얘가 당연히 바뀌잖아. 얘탈락의 교체야. 얘는 교체지. 그치. 이렇게 안 본단 말이야. 얘는 교체야. 탈락이 아니라. 알겠죠? 겹받침에서 탈락되는 건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알겠죠? 다른 애들이.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 교체가 아니라 뭐겠구나? 탈락이겠구나.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로 맞출 때 탈락이 되는 것도 있고 뭐가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교체가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아셨죠? 그게 가느다란 물방울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목 안고에서 요거 탈락된 거. 그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초기상 아니니까 용언의 어간 동사효용사 어간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미음으로 끝나면 그 뒤에 오는 소리 뭘로 발음하죠? 된소리로 발음하잖아. 그치? 그래서 숨고 하면 뭐가 되는 거고? 숨고가 되잖아. 동사 형용사 미음 받침 되니까. 기억나지? 예. 그래서 여기가 안고가 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안고는 그럼 뭐 하고 뭐가 일어난 거야? 탈락과 교체. 그렇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난 거야. 자, 넓다가 랭킹 2위. 출제율 2위예요. 왜 2위가 되냐면 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예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 자, 리을 비읍 겹받침의 대표음은 당연히 뭐가 맞아? 리을이 맞아요. 누구 탈락시켰어? 비읍 탈락시켜서 넓다가 맞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리을 받침 뒤도 뭘로 발음하죠? 된소리로 발음을 해요. 어, 그래서 일단은 넓다가 돼서 리을을 살린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게 왜 2위야? 예외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넓죽하다, 넓둥굴다, 넓적하다. 그 다음 요거 땅을 밟다예요. 땅을 밟다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리을을 살리지 않고 뭘 살리는 냐 비읍을 살린 애들이야. 그래서 예외예요. 그래서 그래서 넓다, 넓죽하다 싶면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넓다가 일단 네,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왜골, 요것도 쉽잖아. 행정직에서 뭐 나왔냐면 이거 나왔었어. 이거, 이거, 이거. 좀 앞질러 갈까요? 이거 나왔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 왜골스로 이렇게 나왔어, 발음이. 마저 틀려요 틀리죠. 왜요? 리을 받침 되잖아요. 얘도 뭘로 발음해야 돼? 된소리로 발음해야죠. 그치? 그래서 외골스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외골스로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나왔었고. 할고 역시 이렇게 탈락이 되고 된소리 된 거예요. 할고 되셨지. 자 그러면 넙죽하다, 넙둥굴다는 일단 여러분 얘는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에서 무려 세 가지가 들어가요. 세 가지가 왜 그럴까 볼까 일단 리을 비읍 겹받침에 천천히 리을 비읍 겹받침의대표음은 누가 맞았어요 아까 리을이에요 근데 얘는 예외로 못뭐 살렸어 비읍 살려야 돼요 그럼 누구 탈락시킨 거예요 리을 탈락시킨 거예요 잘하셨어 그 다음에 여러분 비읍 받침 뒤잖아 뭘로 발음해야 돼요 된소리로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돼 쭈가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히읗하고 해요 못 해야겠어요 만나 축약해야지 그치? 그래서 축약이 된 거야. 수정부랑 뭐야? 넓죽하다. 그래서 봐, 탈락, 교체, 그다음 뭐 축약까지. 그치? 그래서 탈락, 교체, 축약까지 일어난 거예요. 넓둥굴다, 넓죽하다 마찬가지. 오케이. 그리고 땅을 밥다, 장까지 되셨죠. 그래서 밟다가 아닌 거야. 밥다 거야. 요게 예외가 있어서 2등이에요. 출제율. 그럼 1등이 뭐가 있을까? 1등은 바로 리을 기억 겹받침이에요. 요게 1등. 출제율 1등이에요. 출제율 1등. 자, 닭, 삼, 점다, 읍다. 다 마찬가지. 그렇 그런데 중요한 건여기에요 우리 책 프린트 있을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 에, 용언의 어간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오면 반대로 못 살린다는 얘기야? 리을을 살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게 출제율 1등이에요. 출제율 1등. 에, 그리고 저랑 기본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8주간 100번 들어요, 이 얘기. 100번 들어요. 예. 막 다른 거막 사동피도 공부하다가 뭐 문장이 어진거 공부하다가 막 예시가 이거 하늘이 맑고 이랬을 때 제가 안 읽어요. 뭐라고 발음해? 맑고 잘했어. 기본형은 뭐야? 맑다. 이 씨. 뭐야? 맑다. 100번 해요. 그치 얼추 100번 하지. 그치그 정도 해요.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리얼 기억이 그래서 원래는 기억을 살리는 게 맞지만 뒤에 뭐가 왔을 때 기억이 왔을 때뭘 살려줘야 돼 리을을 살려주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얘 뭘로 발음해야 돼 여러분 기억 아니잖아 뭘로 발음해야 돼 막다 얘는요 푹다 얘는요 막지 기억만 왔을 때만 조심하면 된다니까 기억만 얘연니 뭐야 막지 얘는요 아, 북지 않은데 북지가 되는 거야. 불지가 더 편한가? 북지야, 근데. 알겠죠? 근데 뒤에 뭐가 왔을 때에는? 기억이 왔잖아. 뭐 살려야 돼? 그럼 리을 살려야지. 그치? 그래서 말, 꼬가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야? 불, 꼬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도 리을 기억인데 뒤에 기억이 왔으니까 얘도 뭐야? 흙과야? 아니지. 요 예외는 어디서만? 용언의 어간에서만. 용언의 어감만 예외가 있는 거야. 얘는 품사 뭐죠, 여러분? 명사. 예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그냥 뭐 사, 뭐만 살려주면 돼. 기억만 살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억만 살려 아이고. 불꽃가 되는 뭐가 되는 거야? 흑. 꽈가돼 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가 랭킹 1등. 리을 기억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셨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겹받침에서는 리을 기억이. 오케이. 고얘기였어요 그 자, 그리고 겹받침 니은 히읗은 뭐 되는 경우야? 축약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못시게 되면 해놨잖아. 아까 했던 거 축약 공식이잖아. 그렇죠? 되게 쉬워. 히읗 기억이잖아. 뭐가 되겠어? 많고 축약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달타 히읗 디귿 달타 축약이잖아. 맞죠? 히읗 찌귿 옳지 축약이잖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 축약과 탈락은 음행개수가 뭐한다고 했어?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줄었어 안 줄었어? 줄지는 않았죠. 뭔 말이야? 얘가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둘셋넷다 여... 이게 맞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잖아. 근데 얘도 몇 개야?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야? 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추계약이니까 줄었다고 라볼수 있다 없다 그냥 보는 거야. 봐봐 아까. 탈락이잖아. 계속 줄었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줄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축약하고 탈락 중에서 겹받침과 관련된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수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축약이고 탈락이니까 말은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줄었어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알겠죠?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간다면 줄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아셨지? 그게 겹받침에서 뭐가 된다? 축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난도가 높아지는 거. 5분 남았는데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자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가 오는 거야. 이, 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까지 공부했던 걸로 간다면 여기가 다 빈자리잖아. 그쵸? 다 빈자리야. 그치? 그리고 얘도 빈자리야. 옷 안도 빈자리죠. 그쵸? 얘나, 얘나, 두 가지만 볼까?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은 여기가 다 빈자리라는 거. 그쵸? 차이점은요? 얘는요?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아는요? 실질 형태소죠. 그치? 이때 공식이 달라지는 거죠.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요? 그냥 보내면 돼요. 이걸 연음이라고 하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냥 보냅니다. 그냥 보내요. 이럴 때에는 가까운 새에 보내요. 네, 겹받침이나 가까운 새끼 보내요. 그냥 대표음 필요 없으니까. 가까운 거보내 그래서, 값승. 그치? 읽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뭐가 온다면?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 뭘로 바꿔줘야 돼?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꿔줘야 돼요. 그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꿀 때, 교체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탈락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봐. 얘가 디귿으로 바뀐 건 뭐가 된 거야? 교체야. 그쵸 교체가 돼서 뭐가 된 거야? 오단이 돼버린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다 교체야. 그쵸 책이 없는 건데 탁 앞에 진해가 지나간다라고 했어. 빈자리 빈자리. 근데 얘는 앞 실질 형식. 실질. 그럼 얘뭐 해줘야 돼? 대표 바꿔줘야 되죠. 요번에 교체의 탈락이야. 탈락이잖아. 겹받침이니까. 그쵸 리을 기역 겹받침의 대표는 뭐였어요? 기억이었죠 누구 탈락시키는 거야 그렇죠 리을 탈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맞출 때에는 교체도 있지만 모두 있는 거야 탈락도 있는 거야 얘는 탈락을 해서 기억 살린 거야 그리고 뭐해 넘기지 얘 실질의 형식이야 형식이잖아 그냥 뭐 하면 돼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초종 발언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가폐가 되겠지 그치 중요한 포인트는 가느다란 물방울로 막 바꿔주는 거야. 실질 형태소가 오면 알겠죠. 형식이 오면 그냥 넘기면 되는데 실질이 오면 뭐가 된다. 어. 대표 오면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꿔주는 거야. 그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꿀 때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됐죠. 요 얘기까지. 요게 되는 거고.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이제 뭐있냐면 맛있다 맛없다 뭐없뭐 맛있다 뭐 있다 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처음 아니니까 있다 할때이있은 있다의 어간이야. 그치? 그래, 형식이야 실질이야. 실질이잖아. 실질이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대표는 바꿔줘야죠. 그치?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디귿으로 바꾸고 넘기겠지. 그럼 뭐가 맞는 거 일단은? 와! 맛있다가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뭐까지 허용해주는 거야? 그냥 넘긴 것도 봐줘요. 그래서 모두 가능하다? 맛있다 도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더 익숙할 거야. 어, 맛있다. 라고 하죠 어, 맛있다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원칙이야. 이게 예외고.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뭐, 딛다가 원칙이고, 맛있다가 뭐가 돼? 예외가 돼요. 근데 예외는 여기까지만. 반대말, 얘네들은 원칙대로 가는 거지. 마, 섭다. 뭐, 섭다는 없어요. 마, 덥다. 뭐, 덥다만 되는 거예요. 됐지. 고그 문제였어요. 고그 문제고, 이제 진짜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예외예요. 이거 어저께 제가 국무원 학생들하고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내봤는데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었어요.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예외. 예외. 자, 우리 배웠으니까 원래 원칙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디귿이 이로 넘어가겠지. 그리고 드트가 이모만 하면 뭐가 되지? 여러분, 구개음화가 될거 아니야. 그 우리가 배웠던 원칙대로 한다면 뭐가 맞을까 디그 지가 되고 얘는 그냥 연음이니까 디그 대 그치 디그들 이게 원칙이겠지 근데 예외야 싹다 뭘로 발음하는 거야 시옷이야 그래서 디그시 티으시 지으시 치으시 히으시 요이 이이하고 으으으하고 에에에 까다 외워놔야 돼요 다 시옷이야 다 시옷 됐죠 암기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해가 아니잖아 암기 그치 그리고 피읍은 뭘로 발음하고 비읍 피읍, 피, 피읍해, 피읍을, 안 돼요. 피읍을. 그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피읍, 피, 비읍으로 발음하고, 마지막, 기억으로 발음하는 거. 키읍키, 키읍해, 키읍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키읍이, 키읍에. 이렇게 기억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예외야. 암기. 아셨죠? 되게 중요한 얘기.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두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진도 많이 못 뵀어.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고 와서 계속 나갈게요.